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얼굴마다 미스터 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카나 온라인 스토어를 막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뭔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술사들이 쓰면 아주 꿀같이 쓸수 있는 물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마술사들을 위한 도구는 아니고요. 그 일본 회사에서 만든 풀입니다. 풀.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풀보다 또 엄청 또 좋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펜 같이 생겼는데 뚜껑 열면 이렇게 그 뭐죠? 그 형광펜 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액체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요렇크롬, 요렇크롬,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아직 마르기 전 상태에서 붙이면 그냥 풀처럼 쓸수 있습니다. 네, 그냥 풀처럼 쓸수 있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칠을 해주고, 자, 이 상태로 붙이지 않고 말리면 됩니다. 자, 말리는 거는 한뭐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데, 마르면 이 파란색 액체가 투명하게 됩니다. 일단 마를 때까지 기다리죠. 빨리 감기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려줍니다. 이게 말려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색깔이 파란색에서 점점 옅어지죠? 예. 이러다가 이제 다 마르면 투명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마르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아주 막안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게 투명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네, 그죠? 자, 여기 처음에 붙여놨던 이제 바르고 바로 붙이면 이건 그냥 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붙게 되고, 자, 이렇게 한 종류만 발라가지고 말려 놓으면 우리 그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처럼 이 재접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였어요. 붙여서 호우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해주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한 장처럼 막 하다가 이렇게 삐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를. 뛸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되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뛸때 이게 짜르륵하고 이게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뛰면 소리 안 나네. 소리가 좀 나요. 이렇게 뛰면 소리가 좀 나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밀어서 뛰면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서 한 장처럼 쓰다가 삑 하게 되면 전혀 소리 없이 깔끔하게 떼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 풀의 기능인데요. 사실 저는 이 풀을 꽤 예전부터 써 왔었습니다. 제가 아주 애용하는 풀 중에 하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다른 마술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게 나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박중수가 요거를 들여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있으면 마술사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현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요거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